안녕하셨습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대한민국의 50, 60대 신중년 중에 60%가 70대가 넘어서도 일을 하고 싶다는 강한 의욕을 보였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소 보고서가 최근에 발표됐습니다. 기대 수명이 길어진 만큼 최고의 복지는 평생 현역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말이 있는 만큼 교육과 재취업은 청춘을 보낸 주된 직장에서 나온 은퇴자들에게는 다른 어떤 복지정책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은퇴자를 위한 재취업과 관련된 복지 혜택에 대해 한 발 더 들어가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알면 돈이 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복지 이야기. 자, 시작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들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고 노인들이 소득 창출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폭넓게 가질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전체 그림을 보면서 그 유형부터 훑어봐야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2020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안내 지침 내에 있는 표를 보자면 노인 일자리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그리고 민간형으로 말이죠. 공공형은 사업공헌을 위한 봉사활동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공공형은 크게 공익활동과 재능나눔 활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공형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만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회서비스형입니다. 노인의 경력과 활동 역량을 활용해서 지역사회 돌봄이나 안전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전체 그림을 이해하는 시간이니까요. 전체만 훑어가자고요. 마지막으로 민간형이 있습니다. 민간형 노인 일자리 사업에는 첫 번째,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 지원하고 추가 사업 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시장형 사업단이 있고 두 번째로 기업체의 요구에 의해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 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기업에 연계하여 근무 기간에 대한 일정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취업 알선형 또 만 60세 이상의 고용 촉진을 위해 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시니어 인턴십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설립을 지원하는 고령자 친화기업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개괄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 큰 그림을 보셨으니 지금부터는 하나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자고요. 그 첫 번째로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예 발음하기가 어렵네요. 공공형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어떤 일자리가 있냐면은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한 노인 등 취약노인가정을 방문해서 일상생활을 도와드리는 노노케어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족 아동 등 취약계층을 돌봐주는 취약계층 지원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복지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에서 필요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시설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자신의 경험과 지식 등을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경륜 전수 활동이 있고요. 현재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은 기본적으로 노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민간형 노인 일자리 사업에 비해 수당이 많지 않은 편입니다. 활동기간은 11개월로 정해졌지만 사업 특성이나 지자체 여건에 따라 탄력 운영될 수 있고요. 2020년 현재 월 30시간 일하고 활동비로 월 27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전체 노인 일자리 올해 목표치 74만 개 중에 73%가 이런 공공형 일자리라고 합니다. 그 수는 54만 개가 되고요. 정부에서는 내년 2021년부터는 활동비를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내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확정돼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재능 나눔 활동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재능 나눔 활동에는 노인 안정 예방 활동,
상담 안내 활동, 학습 지도 활동, 문화예술 활동과 함께 활동 유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양한 재능 나눔 활동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활동 기간은 8개월이고 월 10시간 이하, 월 3회 이상 활동하면서 활동비로는 교통비나 식비 쪽으로 월 최대 10만 원이 지급된다 그래요. 그야말로 봉사활동인 거죠. 다음으로는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크고 일자리도 아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 지원시설 또는 돌봄시설 등에서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노인 인력을 활용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입니다. 구체적인 일자리 내용을 살펴보자면 보시는 표와 같이 지역 보육시설, 지역 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시설, 청소년시설에서 교사보조나 학습보조를 하거나 또는 시설 환경정비 또는 급식 지원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한부모 시설과 다문화 가족 시설과 같은 곳에서 가정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장애인 시설에서 보조 역할을 하거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같은 노인 서비스 지원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참여 기간은 10개월이고요. 근무 시간은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입니다. 월 활동비로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 최대 112,800원을 받게 되고요.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따져보자면 월 최대 594,000원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 공공형과 사회서비스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 민간형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설명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형 노인 일자리 사업 중 시장형 사업단입니다.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일정 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해 지원하고 추가 사업 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유형을 크게 나눠보자면 첫 번째가 공동 작업형이 있겠고 두 번째가 제조 판매형, 세 번째가 서비스 제공형이 있습니다. 반제품 제조 납품, 식품 제조 및 판매, 매장 운영, 지역 영농, 아파트 택배, 지하철 택배, 세차 및 세탁 등 하는 업종들이 이렇게 있어요. 마치 사업체를 하나 꾸리고 해당 기관에 신청해서 정부의 지원비를 따내 노인을 고용하는 모델인 듯 싶습니다. 그런 만큼 근무 시간 및 급여는 사업단별로 작성된 계약서상 정한 그 근무 시간과 급여 수준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좀 더 들여다보자면 유형과 관계없이 정부의 예산 지원 기준은 참여자 한 명당 연간 210만 원을 지원해주고요. 근무 시간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모두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근로계약서로 정한 시간에 따르게 됩니다. 사업단 신청 자격은 당해 년도에 만 60세 이상이 되셔야 하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은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하셨거나 그와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하신 경험자를 우대하고 기초연금 수급자이신 분들도 우대가 되고 또 노인 독신 가구나 경제 무능력자와 동거하는 노인 가구 또한 우대 조건에 해당된다 그러네요. 다음은 취업 알선형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일할 사람이 필요한 전국 민간 기업들과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과 연결해주는 연계 정보 서비스입니다. 노인 일자리 포털 시니어로, 그러니까 URL 주소가 sinorro.or.kr 시니어로입니다. 를 검색하셔서 들어가면 상단 메뉴에 일자리 검색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가 보시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정보 시스템과 연결된 시니어만을 위한 구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화면 왼쪽으로 직종별, 지역별, 근무 형태별, 시간 선택제 통합 검색 기능이 있고 또 그 하단에 일자리 사업 유형에 따른 분류 검색 기능도 있는 거 보이시죠? 본인이 원하는 형태의 일자리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분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일자리를 어떻게 검색하냐면 예를 들어 종로에 거주하는 분께서 경비직을 찾으실 경우에 일단 지역을 먼저 선택한다고 하자고요. 지역을 종로구 중구 지역을 선택하고
지역은 3개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 밑에 상세 검색 열기를 누르세요. 그런 다음에 직종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이 직종도 3개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에 검색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로 중구에 있는 경비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또 검색을 직종별, 근무 형태별로 먼저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지역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찾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다음은 시니어 인턴십입니다. 만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직업 능력 강화 및 재취업의 기회를 촉진하고 또 동시에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그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라 그래요. 노인 일자리 포털 시니어로 검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색 메뉴로 들어가시면 그 하단에 시니어 인턴십 검색 메뉴가 있으니까 이를 이용해서 적합한 회사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회사마다 취업 조건이 다르니까 세부 조건을 잘 살펴보시기 바래요. 알면 돈이 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복지 정보 첫 시간으로 은퇴 후 재취업을 위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께 감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복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